한국불교 태고종은 지난 19일 오후 1시부터 종로구 태고종 총무원 3층 법륜사에서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큰 스님들의 대종사 소개식이 진행됐습니다. 지금부터 불기 2567년 대종사 특별법회 품서식을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계층 성명 임정석, 법명 운설, 법보 호명, 등급
대종사 특별법계 위스님은 본점 법계 잔영 전형에서 위의 자격을 인정받았으므로 본점을 수여함. 2023년 12월 19일 한국 불교 태고종 종조 운경.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자와 가사고리를 선물로 증명했습니다. 다음 법장 스님. 법계층 성명 강부중, 법명 태일, 법보 보합, 등급 대종사 특별법계.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한국불교 태고종 종정 운경. 법계증 성명 전희대, 법명 성모, 법보 선해, 등급 대종사 특별법계.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한국불교 태고종 종정 운경. 법계증 성명대법사
참돌이에서 보면 이제 아무 허물도 없고 거리망상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진 이 주장자 소리를 제대로 한번 듣기만 하면은 삼천대 세계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중생의 모든 업장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종단의 최고 대덕 스님들께서 이제 종단에서 드리는 최고의 품서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오늘 모시는 스님들께 부탁드린다면은 종단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앞서가시는 분으로서 반드시 후에 모든 후배들을 위해서 바른 길로 나가시고 더 앞으로 더 확연한 참 도리를 시연할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종단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복잡하고 모든 헷갈리는 것들도 살펴보면은 윗사람들이 및 어른들이 잘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제가 몇 원장 전에 다툼이 있고 시끄러울 때 이쪽 저쪽 얘기해서 편을 들어달라고 했더니 제가 전부 거부를 했습니다. 두 원장일 때 두 번 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가면서 절대로 종단의 지도자들 분이들이 저 모양이니까 종단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어디 갔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미안한 생각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때 제가 그 사람들한테 홀대하고 욕먹은 것이 되려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된 총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종단 새로운 발전과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계시는 최고의 지성 되시고 종단의 최고 지도자 되신 분들이 함께 하셔서 잘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전직 원장님도 계시고 또 현직 호 원장님도 계시고 또 제가 보니까 아주 제가 존중이 여기는 여러 스님들이 함께 계십니다. 이분들이 각 지역에 계시면서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해서 모든 분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하나 제가 말씀드린다 그러면 우리 정도는 누가 뭐라 그래도 태고 고스님의 적자 종단입니다. 그 긍지를 버리지 마시고 태고 고스님의 가졌던 그 종지를 우리가 휘날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태고 고스님의 물론 원각경을 보시고 계시는 첫 도리를 하셨지만 돈으로 돈수하는 원리를 깨달으셨어. 태고왕가를 지으시고 스곡성공신께 가서 달마로부터 육조에 이어서 인재로 내려던 그 법촌을 이어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종법에 태고 고우선사의 종지종품을 휘날린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그리고 우리도 열심히 제가 아까 이 친한 이 주장자를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도리를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나이 먹었다고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평생 이제 특히 수행자는
흉내거름 가는 그 순간까지 수행자라는 생각을 버리면 안 됩니다. 사회에서도 요즘 평생교육을 하는데 요즘 보면은 우리 종단이나 다른 종단이나 보면은 연세가 잡히면은 이미 이렇게 공부하고는 수행하고는 멀리 생각하시는데 옛 우리 선배들은 그러지 않으시고 숨 넘어가실 때까지도 열심히 증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태고 보수님의 그 원리를 태고 보수님이 깨달으신 가운데 첫째 태고왕가에 제일 먼저 있는 말이 뭐냐?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어도 내가 나를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깊고 억박하고 억박하다는 말은 좁단 말입니다. 그것이 있지만 좁고 넓은 것이 걸림이 없다고. 저는 말하자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회포가 내 본분 소식이 우주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바로 깨달은 경지에 갈 것을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보면은 이제 저희 종단이 부족한 것이 선수련장이나 함께 수련하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좀 부족합니다만은 그것은 앞으로 현재 총무원장, 교육원장께 전번에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반드시 그런 길이 열릴 것이고 또 선수련하는 그런 도량이 비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이렇게 돌아앉아서 뭐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절대 우리는 생활선을 해야 돼. 생활선을. 그래서 생활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현재 생활선 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 이런 분들이 대려 선방에서 수련하는 선보다도 더 나은 깨침을 갖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전날 말씀드렸죠. 저희 종단에서 제가 얼마 전에 서남사에서 지도자를 강습하는데 화두 공안이 나가는 승이 있었습니다. 그 저는 아주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종단 스님들도 하루 이틀 사이에 제가 준 공안을 깨칠 수 있는 길이 있다. 또 원령이 있다.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열심히 잘해 주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제가 시연을 하면은 주장자를 놓고 부처님께서 거염하신 연꽃을 드시고 대중에게 보인 시연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 부자를 왜 들었는지를 한 번쯤 화두로 공안으로 열심히 탐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